병장인 제 후는 금일 예비군 훈련 9시부터 몇 시까지 였냐? 아무튼 다녀왔습니다. 예! 저희 제군 여러분께 신고합니다. 필승! JJTV 구독 리즈. 예비군 훈련의 꽃은 뭐겠습니까? 물론 훈련 열심히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예비군 훈련의 꽃은 PX! 많은 여러분들이 가면 한보따리 막 사재기를 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JJ도 사재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비군 훈련소 PX를 털어온 JJ의 하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X! 항상 PX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줄이 이만큼 길어요. 그래서 PX를 들어가려면은 최소 어느 훈련소를 가든 20,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PX를 가면 보통 어떤 물건들을 많이 사오시는지 그리고 어떤 게 PX에서 인기가 많은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JJ의 예비군 훈련소 PX 하울. 인기가 정말 많은 PX 아이템입니다. 마스크팩 따란 AHC 프리미엄 피토 컴플렉스 마스크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눈가에 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갖고 이거 좀 해주려고요 집에서. 그래서 이게 가격이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PX는 거의 반값이거나 반값보다 조금 더 싸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PX를 가면은 많이들 사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3천 얼마인가 그랬어요. 다섯 개 들어있는 거였고. 자 그 다음 거 메디힐 WHP 미백 수분 블랙 마스크 EX 이거 올리브영 가면은 천몇백 원 하죠. 그래서 10개짜리 8,000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쓰고 이제 거의 다 이거는 여자친구한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제가 팩을 뭐 너무 막 자주 하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자 디지털이네 짬찌네. 예 그래요 짬이 좀 없어요.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음 거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군 마트용 해갖고 이렇게 써있는데 군 마트용 보이죠. 립밤 비욘드 퓨어 내추럴 립밤 페퍼민트. 자 그리고 요것도 비욘드 거 핸드크림이에요. 이거는 이거 한번 발라볼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핸드크림인데 그래도 진짜 가격이 싸니까 형 은은하게 되게 향 좋아요. 아 이 브랜드가 PX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바로 닥터 G 되게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드 블레미쉬 모이스처 클렌징 폼. 세수할 때 쓰는 거겠죠? 클렌징 폼이니까. 그래서 한번. 예, 뭐 좋겠죠? 예비군 여러분들이 닥터지만 진짜 이만큼씩 쌓아가요. 막 이렇게 들고 가 몇 박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또 뒤지지 않으려고 또 사왔죠. 여자친구 갖다 줘야지. 자, 요거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수딩 토너. 그러니까 그거죠. 그 토너 그거 화장솜에 묻혀갖고 촉촉촉촉촉촉 하는 그런 거죠. 예, 흔들어서 사용하라요. 안 나오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뭐 샀는지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닥터지 이것도 역시나 10-in-1 멀티 플루이드. 진정에 수분에 미백에 주름 개선에 생기 영양 탄력 피부결 장벽 보호 피지 케어. 이게 요 하나에 다 담겼다. 오 좋아요. 다 담겼으니까 이거는 여자친구 주머니로. 내 건 아니다 이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쓰려고 샀습니다. 선크림. 선크림은 제가 또 주로 잘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저렴하게 잘 샀다. 되겠어요. 훈련소에서 다들 PX를 털어오는 이유를 대충 알겠다 싶습니다. 요거는 참 좋은 화장품 거 마유 크림. 말 그 기름으로 만든 크림이래요. 그 피부에 바르면 좋은 거 많이 사왔어요. 이제 저도 쓰고 여자친구도 주고 엄마도 주고 여동생은 안 주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달팽이 크림인데 원래 PX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달팽이 크림이 어떤 거냐면요 요겁니다. 닥터G에서 나온 거 블랙 스네일 크림. 요게 7,000원대거든요 PX에서. 이것만 엄청나게 사가요. 막 1인당 5개씩 제한을 하는데 제가 줄을 항상 일찍 섰는데도 맨날 매진돼서 이틀을 갔는데도 한 번도 못 봤어. PX가 열려서 사람들이 줄 서면은 화장품 코너에서 사람들이 달팽이 크림만 사가. 1인당 5개 제한돼 있는데도 달팽이 크림만 그렇게 사가도 내가 샛게 없어 그냥. 그래갖고 아쉬운 대로 달팽이 크림 세트 샀어요. 달팽이 화장품 세트 팩도 있고 요거 뭐야 에센스 워터도 있고 다 달팽이 그걸로 만든 건가 봐요. 에몰전 뭐 샘플들도 들어있고 뭐 크림도 있고 막 짜란 이래서 3만 원대 착한 가격에 구매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 화장품은 여기까지냐? 아니에요. 더 사왔어요. 네, 요거 마스크팩. 이 색깔 안 사와서 오늘 또 샀고요. 어제 품절이었어가지고. 이거 화장품 뭐 진짜 판매사원 같네. 자, 그 다음 거는 듀오트리 아쿠아 콜라겐 펩타이드 멀티 크림. 피부에 강력한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서 오랜 시간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가꿔주는 파워 보습 이중 가능성 수분 크림. 이것저것 집힌 대로 다 사왔어요. 그냥 싸니까 그냥 막 담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리저리 막 선물도 주고 나눠주고 하려고요. 예. 요거 선크림 하나 더 샀습니다. 선크림 왠지 너무 싸가지고 집에 하나 더 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여자친구가 가져가면은 뭐 저도 써야 되니까 일단 두 개 샀어요. 자, 이제 다음 거 가겠습니다. 이건 예비군 갔는데 훈련소에서 물 줘갖고 물 받아온 거. 옆 사람이 이제 퇴소하면서 자기 거 두고 갔어. 그래갖고 제가 갖고 왔어요. 새 거라서 따지도 않았더라고요. 이제부터 이제 이템이 나옵니다. 이템 빅팜 둘다 군대 하면 또 빅팜이죠. 저도 해군이긴 한데 해군 PX는 GS25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네가 무슨 PX 음식들을 알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본부에서 근무했었어요. 계룡대 그 본부에서 근무해서 육해공 모든 PX를 다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 PX도 자주 이용을 했었어요. 그냥 빅팜이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전 그냥 빅팜을 라면에도 넣어먹고 막 밥 비벼먹을 때도 잘라서 넣고 이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불닭만 팔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PX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아이템. 몽실 딸기 생크림 케이크. 와, 이거는 나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 있는 PX에서는 없어가지고 무슨 맛인지 되게 궁금했는데 바로 그냥 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실인데 요거 이제 시중에서 안 팔고 PX에서만 판다는 그 생크림 케이크 논산 딸기, 국내산 논산 딸기가 들어가 있어요. 나 이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냄새만 맡았을 땐 몽실이랑 똑같은데? 먹어볼까요? 당 들어가니까 맛있다. 빅파이 느낌 있죠? 그냥 몽쉘 맛에 빅파이 느낌이 추가가 됐는데 빅파이는 딸기잼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향만 느껴지는 정도예요. 자꾸 단면을 보여드리면 네, 몽쉘의 그 아랫부분 그 크림 아랫부분에 딸기잼이 살짝 들어가 있다. 근데 좋아요. 뭔가 달콤한 사이에 딸기잼에 새콤하고 상큼한 과일향이 살짝 이렇게 돌아주면서 단맛을 더욱 극대화시켜준다. 이거 되게 맛있구나. 아니 몽쉘이 원래 맛있어요? 자판기에 이거 꼭 있어요. 네, 스파클링 트로피카나. 맛있다. 요거는 군대에서 정말 싸요. 요거는 5팩이 3,7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타먹으면은 포카리가 되는데 이 시국이니까 먹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사오고 싶었는데 못 사온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느껴지는 보이차. 이거 사오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인기 많다길래? 근데 요것도 품절. 그리고 다음 거는 짜잔! 요거는 이제 전투식량 비슷한 느낌인 거죠. 밥차, 해물짬뽕, 라면밥! 필요한 건 오직 뜨거운 물! 안에다가 따뜻한 물 부어놓고선 한 5, 6분 후에 밑에 절단하고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인스턴트죠, 인스턴트. 먹방도 할까? 배고픈데? 그리고 요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거 꼭 사와야죠. 맛다시.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고추장보다는 약간 좀 고소하면서 볶은 고추장의 그런 맛이 나죠. 흰밥에다가 이것만 놓고 그냥 비벼 먹으면은 그렇게 꿀맛이 없어. 근데 빅팜 넣어야 돼. 자, 그리고 홍삼원 밤 정관장. 3만원이에요 여러분. PX에선 제가 요즘에 조금 기력이 좀 허하다 보니까 홍삼 먹고 힘 좀 내려고 사왔습니다. 육년근 홍삼이 꽉 하고 들어있대요. 이게 6개 세트. 예, 홍삼 팔러 나온 사람 아니고요. 딱 해가지고 바로 그냥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줘야지. 내 기력이 그냥 PX에서 제가 총 사온 물건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고 자, PX에서 얼마를 썼는지 한번 볼게요. 삼성페이로 10만원, 신용카드 결제로 52,000원 해갖고 다 합치면 한 155,000원 정도 썼습니다. 이만큼을 사오는데요. 근데 화장품만 사도 이거는 시중에서 사면 화장품만 몇 개 사면 15만원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PX에서 파는 물건들을 이렇게 하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일단 제가 사온 음식들이 있으니까 먹방은 다음 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방 세팅 시작!